사람 좋은데 바보야. 근데 가슴에 우울함은 있고 먹먹증도 있고 네. 외로운 누가 있는데도 외로워. 결혼하셨죠? 네. 아이도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외로운 병도 아닌데 본인도 살아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왠지 모르게 내가 사춘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미쳤나 싶기도 하고 양 누구 만난 사람 있죠? 네. 대답하셔. 네. 어. 거기에 대해 나 뭐라 뭐 내 욕하는 컨셉 아니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 사이로 남으세요. 네. 시간이 지나서 흘러서 본인이 내게 모를 때는 내가 볼 때 그냥 본인 개인사만 볼게요. 본인 이혼하실 거예요. 네. 응? 확고해졌고 확실해졌고. 그죠? 네. 마음 먹었죠? 네.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고 시간이라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괜히 뭐가 걸리고 이게 걸리고. 그 만나시는 분이 나를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래도 그쪽은 괜찮은데 내가 문제가 있어놔서. 어떤 상황적인 게. 네네. 그래서 이래달라 저래달라? 솔직히 말도 해보고 뭐도 해봤지만. 그쪽에서도 본인을 바라볼 적이 무척이나 좋아해 보여요. 근데 상황적으로. 둘 다. 죽을 운세인지라. 정리하고 만나셔. 네. 그게 맞아. 그래야 내 가정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선택한 사람, 내 아이한테 불화가 안 갑니다. 네. 자, 서로 간의 인연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의 사주팔자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고 3년 동안에 내내 삼재도 들어있어 나서 네. 본인 수전에서도 마음을 솔직히 편치만은 않았어. 대준이만. 그지? 네. 편했어요. 저 이랬어요. 저 양육도 안 하고. 이러면 내가 여기서 진짜 미안해요. 개새끼 소리가 나갈 거예요. 근데 다 지킬 수 없는 것도 알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시는 것도 알아. 네. 그죠? 네. 근데 그 선택이 어떤 사람의 어떤 여인보다도 물론 그게 문제야. 그죠? 네. 그걸 떠나서도 선택을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유는 아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해서 나중에 애비가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바람난 아빠로 측정이 될 수도 있으니 정리는 하고 멈춰놓고 그냥 맞아요. 한순간에 내일 당장 있다가 당장 여기서 전 보고 나가서 너가 나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할게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새끼 놔준 내 자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어 정정당당하게 그런 다음에 네. 나는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 네. 이혼해야 될까요? 말까요가 아니야 지금. 아, 네. 서류가 앞에 와 있어 서류가. 네. 인주에 도장 찍어. 그러니까 도장을 인주에 묻혔어요. 숨쉬고 살으세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숨쉬고 살아야 돼. 근데 이거를 계속 끌고 가서 지금 다 죽을 일은 아니야. 아파도 이 무당이 뭐라 얘기해서 슬퍼. 자존심 상해도 좀 매정한가 같아 보여도 지키지 못할 건 이렇게 미안하지만 내가 애비로서 할 도리는 다 하시고 나중에 양육도 그렇고 네. 금전으로다가 본인이 죽을 만큼 돈을 벌어서 양육을 하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인연을 또 만나고 지금 이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한쪽만 선택해서의 이별이 아니야. 본인 나중에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못 지켜. 그래서 개인사로 보게 된다면 네. 헤어지는 게 많고 잠시 잠깐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내가 동네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볼 수 있는 면이 되고 내가 하시는 일도 운의 문세가 안 열릴 운의 문세가 되지 막히지가 않아요. 삼재팔란을 3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내가 마음에서 아픔으로 겪었어. 우리 대준이 화 있어요. 네. 우울증 있어요. 여기서 웃고 있지만. 근데 나를 좀 눌러주고 잡아줄 사람이 제발 필요해요. 야. 이 화를. 이 네. 뭔지 모를 우울증. 이 뭔지 모를 울먹을. 뭔지 모를 이거를. 거기에 내가 금전이 많지 않소. 금전 많아요. 뭐 누구한테 꼼지를 안 할 정도는 있겠지. 네. 정리하고 짧게 얘기할게요. 네. 요번에 헤어지면 조감시 전에 헤어진 게 아니라 내가
밖에 계신 분의 양반의 헤어짐. 네. 물어가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나가서 전화하세요. 그리고 정리를 하시고 본인 마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